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중앙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낸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깨어있는 최상급반 민주시민이라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셔야 돼요. 적폐, 문재인 윤석열과 한패인 홍석현의 중앙일보에서 정신 혼미, 병원 이송된 이재명,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했다. 정신이 혼미해서 병원에 이송된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냐. 민중을 분노시키려고 이런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면은 뽕기 대학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면은 진짜 제 수업을 열심히 들은 분이시거나 아니면 원래 천재거나. 아니 병원에 이송된 정신을 잃은 이재명을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할 수가 있나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왜 분노하게 하나? 왜 민중들을 분노하게 하나? 이 분노의 에너지를 제가 짤 영상도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재명을 무리하게 체포를 해서 민중들을 분노하게 한 이후에 이 분노한 민중의 에너지를 대통령제의 폐해 문제라고 선동을 하고 문재인도 등판을 하고 그러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가야 하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문재인이 강력하게 민주당 수박들 다 데리고 윤석열 탄핵 이러고 난리가 나겠죠? 이재명의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민중들이 다 같이 선동이 되겠죠? 이러면서 분노의 에너지를 내각제 개헌으로 얘네들이 샥 몰고 갈 심상이에요. 홍석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이 죽어도 좋고 적폐 세력들은 이재명이 죽을 위기의 상황에 무리하게 체포를 하는 것도 좋은 그림이에요. 민중들이 분노하니까. 모든 선동은 분노를 일으켜서 선동을 해요. 원래 좌파, 운동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술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체포가 돼도 얘네들은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예요. 얘네들의 시나리오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정치 유튜버들이 다들 정치 판세를 다 다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